안녕하세요. 오늘도 포드모 예배에 나와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방학이 나서 학교를 나가시겠지만 저는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방학이 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학교를 가야 되는데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 상황이 있는데 아빠 이제 학교를 개강한다는 거 좀 있으면 이제 수련회가 다가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수련회가 개강 이틀 전이라고. 우리가 또 수련을 앞두고 있는데 각자의 마음에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수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주님으로 기대하고 수련을 통해서 변화될 자신의 삶을 기대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좀 간직하고 수련을 기다리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예배 드리기 전에 함께 찬양할 텐데요. 그런 주님을 생각하고 의지하면서 지금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다시 함께 찬양 드릴 텐데요. 우리가 박수 치면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춤추는 우리의
나의 삶을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삶에 채워진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알기 소망합니다. 내 삶에 오셔서 일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또 그 가운데 세워진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